DI를 샀는데 23840 눌림목에 네? 샀는데 계속 10%나 내려갔어요. 오. 그러고 비중이 80%거든요. 네. 그러고 이거 보내보고 팔아야 되나 어째 기다려야 되나 네. 싶었어. 아 알겠습니다. 지금 비중도 꽤 크셔서 이 정도를 네. 팔아야 되나 뭐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네네.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. 자, 이 정도 제가 파트너님께 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 송민석 네. 파트너님 이 정도 네. 지금 팔아야 되는지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.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예 우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어머니 근데 왜 이렇게 비중을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매서였어요? 갑자기? 아, 단타 치고 나오려고 했는데 예, 예. 빠져버리더라고요. 아 그러셨구나. 예. 보니까는 비중이 너무 높아요. 그 어쩐지. 그래서 예, 예. 뭐 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그 이번에 발표를 했잖아요. 예, 예, 예. 그 HBM에 관련주예요. 반도체. 예, 예. 근데 네. 우선 약간 단기적인 면으로 이제 들어가셨다가 아무래도 금요일 날 조금 한 10%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. 예, 예, 예. 그래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. 그래서 네.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를 어떻게 퀄리티를 통과를 해서 앞으로 그 상승 방향으로 잡냐, 이렇게 납품을 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조금 갈려요. 예, 예. 그리고 우선은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좀 차트를 통해 좀 안내해 드릴게요. 네.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. 지금 보니까는 어제 아니면은 뭐 엊그저께 들어가신 것 같으세요. 어제 바로 들어갔어요. 네. 아, 그러면 이게 봐보세요. 이게 음봉이잖아요. 즉 캔들에. 네. 그 음봉이라는 건 음봉이라는 건요. 네. 그 네. 그날의 시초 가격, 그 네. 시작 가격이 네. 하향으로 만약에 시가를 깨버리면은 그날은 네. 음봉이다라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네. 좀 단기적으로 들어가실 때는 그날의 시초가가 음봉으로 떨어질 때는 우선은 아쉽더라도 우선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화를 빠르게 하셔야 돼요. 이 단기 트레이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, 예. 투자 전략을 명확하게 알고 해야 되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아, 예, 예. 다음부터는 만약에 들어가셨는데 이게 음봉으로 깨진다. 즉 단기 저점이 깨진다. 그때는 과감하게 나오세요. 아셨죠? 네, 네.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음봉을 좀 밀렸는데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. 근데 지금 우선은 바닥권부터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. 많이 올라왔고 지금 보게 되면은 2만 1000원 라인이에요. 2만 1000원 라인이 만약에 하향 이탈이 된다. 그러면 네. 너무 힘없이 빠질 수가 있어요. 그 아래 가격까지. 즉 이제 17,000원 라인까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아쉽더라도 네. 우선 이제 다음 주 장을 한번 보고 앞으로 이 삼성전자나 이 반도체 섹터들이 한번 반응을 할 때 반등세 나올 수 있어요. 강하게. 그러니까 네. 하단으로 2만 1천 원 잡으시고 2만 1천 원이 혹시라도 무너지면 그때는 과감하게 절반이라도 절반이라도 비용 축소하시고요. 그리고 만약에 네. 반등세가 나오면은 오히려 한 2만 6천 원까지는 반등세가 나올 수 있어요. 네. 그때는 2만 6천 원대도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는 현금화를 한다.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릴게요.